그러니까 그걸로 꽉 치마. 이제 재밌어요. 예. 이제 재미 붙었어요. 예, 점점 재미가 좋아져요. 아우, 너무 좋아요. 하여간 재미가 붙어야 돼요. 하려고 하니까 자꾸 되네요. 네. 그리고 자꾸 하니까 이제 너무 잘하죠? 너무 잘. 아, 보람이 있어요. 내가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보람이. 너무 잘하는 건 아니고 예. 생각보다 잘하죠? 예. 예. 연필 칼로 다 연필 깎는 거 몇 년 만이야? 몇십 년 만이에요. 몇십 년 만이야. 아우. 어릴 때는 아버지가 다 깎아줬어요. 어, 아버지가 깎아줬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아유, 그 자상한 아버지네. 예,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자상했어요. 아, 세상에. 아유, 그냥 연필. 연필하면 무슨 연필 생각나? 몽당 연필. 맞아. 그전에는 그 몽당 연필도 그냥 안 버리고 그지? 안 버리고 여기 볼펜 이거 다 쓴 거, 요 볼펜 다 쓴 거, 모나비 볼펜 다 쓴 거 있잖아요. 요거 빼가지고 요거 다 껴서 쓰고 그랬어요. 여기다 껴서 쓰고? 예, 예, 예. 알뜰하게. 모두? 모두? 진짜 이거 하니까 예 동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동심으로? 동심으로. 그렇지. 나이는 잊어버리지. 그렇지. 나이는 두자래 느낌. 맞아. 그럼 동화 속에서 사시네? 동화 속에서. 이제 재미가 붙었죠? 아유, 재미보다 아주 더 좋아요. 아유, 재미가 아주 그냥 솔솔 나요. 안 찢는다. 네. 안 찢는다. 이제 재미가 좀 붙었어요? 아유, 그냥 처음에는 머리에 쥐나 썼는데 조금 그게 해소됐습니다. 이제 머리에 쥐나던 거 없어졌어요? 네, 좀 이제 마음을요. 에이, 어차피 쥐까지 날 필요는 없다. 좋다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마음을 내려놨더니 참 편안해졌습니다. 내 성취감. 그건 못 부린다고 세금 내릴 것도 아니고 그렇지. 벌금 내릴 것도 아니고 아유. 하는 소리가 안 나오죠. 맞았어요. 내가 혼자 칭찬해요. 아유, 아유 그럼 내 그림 보고 내가 혼자 칭찬하기. 그래서 오늘 마저 한숨 안 쉬었어요. 만날 현식 선생님이 한숨이 땅 꺼진다 그랬는데. 어, 오늘은 한숨이 안 나왔어? 네, 안 들리더라고요. 네. 쥐 안 나기로 저기 마음 먹었어. 내려놨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 가르쳐 줄게. 한숨 소리를. 한숨 소리를. 그림 소리로. 그림 소리로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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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쓸게 없어 쓸게 없어 이것도 뻗고 이렇게 이거 절대 끝나지 마이 여기에 줄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나무가 소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진 게 있어요.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렇게 끝내주면 돼. 뭐 그리는 거예요? 커피 포트 그리예요. 아, 커피 포트. 아, 커피 물 끓이는 거? 네. 물 끓이는 주전자. 아유, 커피 포트는 아주 세련된 주전자네. 그렇지? 주전자 하면은 어떤 주전자 생각나요? 어? 주전자 하면 어떤 주전자 생각나요? 옛날에. 막걸리. 아, 아버지 막걸리 담아. 그래서 무슨 주전자였지 그때? 양은 주전자. 양은 주전자. 맞아. 동생들 보고 사오라고 그래. 아이고. 그거 들고 가서 사온 적 있어요? 그래서 딸은 안 시켰어요. 어, 딸은 안 시켰어? 네. 아. 아들은 시키고? 아이고,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네. 딸은 막걸리 받아오라고 안 시키고. 안 시켰어요. 아. 그, 패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림을 참. 빨리 그리시는 것 같아. 그쵸? 네,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성질이 급해서 그림도 빨리 그리나? 네. 행동이 빠르니까. 어. 근데 빨리 그려도 제대로 그려놓잖아. 아이고, 성질이 급해서 빨리 그리시네. 빨리 그리는 건 좋은데, 네. 받쳐서 그려야 돼. 네. 지금 주다가 그릴 거예요. 이런 그림 좀
평소에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처음. 진짜 처음이죠? 네. 예. 이거 처음 배워봐요. 처음 연필 잡았어, 이제 그림 연필. 예, 예. 예, 이렇게 줄 긋기부터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여기가 넓으니까 위에도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도 이 그림 그리기가 시니어들에게 특히 뇌 운동으로 엄청 나보고 인지력이 부족하대요. 인지력이? 네. 아. 정신과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세게 먹고 있어가지고 인지력이 많이 떨어졌다. 떨어졌다고. 지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좋아지실 거라는 기대를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왔어요. 그럼요. 이게 너무 넓으면 손잡이 웃음 치료에도 오시고 또 그림 그리기 함께 하시니까 한 몰라보게 놀랍게 좋아지시고. 네, 좋아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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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는데 예. 한 10cm 정도. 옆에가. 아, 네. 손잡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가 중앙이잖아. 예, 여기는 또 벌써 그림 그리기 선배님이야. 여기야. 우리 여기 오늘 온 막둥이 좀 가르쳐 주셔. 여기서 나나하고 여기다가 이제 내 코가 답장돼 내 코가 답장돼 내 코가 답장돼 아유 너무 크게 했고 너무 크게 잡으면 나중에 손재비를 어디다가 만들 거야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돼요 여기 처음 잡아보는 거 여기 처음 잡아본다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세 살이 안 넘어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아요? 76인데 이거 잡은 본지가요. 76이시죠. 눈 보자. 대단하신 거지. 초등학교 땐 잡아봤잖아. 50. 그치. 60년 가까이. 60년, 60년. 60년 가까이. 60년 만에 잡아보는 거. 초등학교 때. 이건 색연필 10cm 정도 만들어 놨다. 크레파스 요만한 거 주워갖고 그 쬐끔한 거 주워가지고 청소하다 주시면 그걸로 그리고 연필도 이런 거 되는데 볼펜에다 끼워갖고는 아 여기 얘기 다 나오네 몽당 연필 볼펜에 끼웠음 얘기 그래 이거 처음인데 이게 내가 이거 하고 돈 3만 원인데 또 나한테 이런 거 다 투자 안 하고 그렇게 얼굴이 그렇구나 나 자신한테 그거 투자한 거 아이고 요 스케치북 사고 잘하셨어 그 해내나 하지도 못하는 게 그 덮복 샀나 그런 생각도 들으셨어 그랬어 샀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한 주 두 주 하면서 어떠셔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한테 3만 원 투자 잘했다 생각 들죠? 네. 예, 이제 나한테 투자해야 돼. 나한테 투자해야 되겠다. 맞아, 나한테 투자해야 돼. 돈 한참 벌을 때는 어. 그냥 70대 살 때 막 투자를 했는데 이제 60이 넘어갖고는 이제 돈을 벌어갖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닌다고 그랬는데 62 때니까 엉뚱하게 애들만 보내자고 돈도 못 보내고 놀러도 못 다니고 1년에 한 번씩은 놀러 가죠 섬으로 어휴, 이제 1년에 한 번 가면 안 돼 이제 한 달에 한 번 갈 꿈을 꿔야 돼 내가 걸어 다닐 때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통장이 돼서 못 가요 아니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예. 여기 그룹에서 빠지지만 마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 그림 그리기 정말. 교실에서 뵐 수 있어 했어요, 그러게 고맙지 얼른 여기다 한마디 해 고마워 그래 얼른 고마워요 예, 네, 얼굴 쳐다봐 네, 그치 둘이 네. 예, 그리고 머리 좀 맞대봐 네. 쿵 맞대봐 머리 좀 쿵 그렇지 진짜 집에서만 저기 했어요 아, 그냥 오로지 그냥 일요일날은 성당 가고 집에서는 그냥 집에만 하고. 그럼 집에서는 주로 어떻게 지내셨어? 그냥 손자들 다 손자들 학교 가면 손자 방에 가서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카톡 하고 핫뛰는 거 그거를 어 카톡 완전 혼자만 놀았어요. 핫도 그건 뭐 뛴다 그러지?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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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9 20대9 29대9 하는 그런 그게 유일한 놀이였어요. 침이 안 걸린다 하니까 어. 그거 걔도 빨리 하려고. 그래도 그게 조금 도움 됐지 뭐. 어디를 가냐 여기서. 아니 갈 데가 없어. 내가 찾으면 되지거든. 내가 어디를 찾네. 어디를 알아야 찾네. 그럼 나좀 따라가 볼래요? 응. 그랬더니 엄마 한 번에 간대요. 첫날 와서 막 관심을 가져더라고. 아이고야. 놀러 왔다는 뜻. 아 그거 덕덕도 스케치북을 사는 거였어. 그렇지. 엄마 살. 하려고 저렇게 사나? 근데 예. 여기로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커피 버터 이거 너무 재밌게 이제 수요일 날만 기다려. 수요일 날만 기다려줘. 예. 아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 좋아요. 예.